채널 좀 돌려도 돼? 안 돼. 비켜봐. 나 드라마 봐야 돼. 지금 축구 시작한단 말이야. 드라마도 곧 시작한단 말이야. 재방송으로 봐. 주말마다 조기 축구 가는 걸로 모자라냐? 그거랑 이거랑 차원이 같아? 아니, 축구가 그렇게 좋아? 그럼. 그래서 그랬어? 그래서 애들 어렸을 때 주말마다 나 혼자 애들 보게 한 거구나. 아, 그 얘기가 지금 왜 나와? 주말만이라도 애들 좀 봐달라고 하니까 기어이 조기 축구하러 주말마다 나갔잖아. 알았어, 드라마 봐, 드라마. 드라마 휴방이다. 왜? 어째서? 축구 생중계 때문에 드라마 휴방이네. 오늘 경기가 아주 중요한 경기거든. 어떻게 축구 경기가 드라마보다 중요할 수가 그러게. 있어? 그러게. 모처럼 드라마 보려고 했는데 축구를 하네. 축구가 그렇게 좋아? 좋지. 그래서 애들 어렸을 때 주말마다 나 혼자 애들 보게 하고. 아니, 아직도 그 얘기야? 막걸리 먹고 들어와서 퍼질러 자고. 나는 애들 보느라고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알았어, 알았어. 축구 안 볼게. 다른 거 보자, 다른 거. 30세끼 한다. 당신 좋아하잖아. 근데 요리 저렇게 하면 안 돼. 차승원이 요리 못하네. 그렇게 요리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명절 때 시댁에서 손끝 하나 안 움직여? 아,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난 명절에 시댁에서 제대로 한 번도 쉬지도 못하고. 아, 그때 미안하다고 했잖아. 지나간 일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아, 알았어, 딴 거 봐, 딴 거. 알쓸신잡한다. 근데 저거 어디야? 그리스? 멋있다.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한 게 대체 언제야?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우리가 대체 언제 제대로 된 여행이나 한번 한적 있어? 맨날 말만 하고. 우리 저번에 제주도 갔다 왔잖아. 그거 신혼여행 때야. 당신은 나가서 조기 축구하고 끝나고 막걸리 퍼 마시고. 그거 아꼈으면 벌써 세기일주 했겠다. 이제 다 늙어가지고 여행이나 갈 수 있겠어? 아, 진짜 TV도 하나 제대로 같이 못 보겠네. 그러니까 안방에 TV 하나 놓자니까 끝까지 말 안 듣고. 당신은 나가서 조기 축구하고 끝나고 막걸리 퍼 마시고. 그거 아꼈으면 지금쯤 벌써 세계일주하고 남은 돈으로 TV 100대쯤 샀겠다. 아, 그만. 잔소리 좀 그만해. 잔소리 듣기 싫으면 평소에 잘해야지. 알았어, 알았어. 그만, 그만. 애들 듣겠다. 애들이 듣겠다고? 아, 애들한테 미안하긴 한가 봐. 주말에 조기 축구 한다고 애들이 지들 내팽개친 거 알면. 아, 진짜 애들 듣는다니까. 아니, 지금 여기 애들이 어디 있다고 그래? 저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응. 좋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 우리 롤러코스터 봐야 되는데. 나도 롤러코스터 보고 싶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 좀 이따 잠잠해지면 말하자.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그냥 다, 전부 다. 조금만 더 잠잠해지면 얘기하자. 좀 더 기다려보자. 그래, 내가 부족한 놈이라 미안해. 아니야, 내가 화내서 미안해. 곧 잠잠해지겠다. 생각보다 빠른데? 이제 우리 보고 싶은 거 튼다고 말해도 되겠지? 지금 말하면 될 것 같아. 좋아, 말해보자. 엄마, 아빠, 우리 롤러코스터 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갈라서. 갑자기? 이혼 선언? TV 보다가 이혼을 선언한다고? 어떡해, 우리 지금 TV 봐야 되는데. 안 되겠다, 우리가 두 분 달래드리자. 저기 엄마. 저기 아빠. 얘들아, 너넨 누구 편이야? 내 편이지? 정말 진부한 질문이다. 진짜 그냥 TV나 보고 싶다. 그냥 TV 본다고 하자. 너넨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누구랑 산다고 해? 엄마가 낫지 않나? 엄마가 낫겠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엄마 편에 들면 아빠가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 돈 번 생각을 하면은 라고 하면서 엄마한테 갈 거면 돈 다 갖고 가 라고 하면 어떡해? 그게 얼마인지 기억이나 하겠어? 1인당 3억 8천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라고 하면 어떡해? 그렇다고 우리가 아빠 편을 들면 엄마가 너희들 내일부터 밥 없다 알아서들 차려 먹어 라고 하면 그러면 아빠가 밥은 아빠가 해줄게 라고 하면 라고 하지만 아빠는 분명히 오늘 아침은 라면이다 라고 하면 어떡해? 그럼 어쩔 수 없다. 엄마 편을 들자. 엄마 편을 들자. 우리 결정했어. 니들 휴대폰 최신형으로 바꿀 때 됐지? 생각해보면 아빠 편 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빠 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우리가 너무 엄마만 생각했나 보다. 너희 에이패드 프로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니? 아무리 생각해도 난 엄마랑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 지조 있게 원래 생각했던 방향을 고수하는 게 좋겠지? 저희는 결정했어요. 우리는 이제부터 엄마 에이패드 받고 차 한 대씩 가 아닌 아빠 에이패드 받고 외제차로 한 대씩 엄마 외제차 받고 집 한 채씩 아빠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아빠랑 살면 아빠가 우리한테 휴대폰도 최신형으로 사주고 에이패드도 사주고 외제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는 거야? 그렇지. 아니 당신이랑 같이 살면 애들한테 휴대폰도 최신형으로 사주고 에이패드도 사주고 외제차도 사주고 집도 사준다고? 그렇다니까. 그렇다면 나도 당신이랑 살래. 뭐? 나도 당신이랑 같이 산다고. 당신 나랑 살 거라고? 그래. 좋아. 나도 당신만 있으면 돼. 그럼 나랑 같이 사는 거다. 좋지. 그럼 우리는? 최신형 휴대폰이랑 에이패드랑 외제차랑 집은?